북한을 나와서 2008년도 가을에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북에서 온 오은정이라고 합니다. 저는 함경북도가 고향인 북한 출신의 김수인이라고 합니다. 2009년도에 남한에 오게 됐고 한 2년 전쯤에 어머니가 먼저 남한에 오셨어요. 저는 2008년도에 북한을 나와서 2008년도 가을에 한국에 오게 됐어요. 우선 저는 감사하게도 어머니가 지금 남한에 와 계셔서 어머니 댁에 가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, 그리고 주로 이제 추석이나 설명절 일할 때는 저기 파주 이쪽에 통일전망대 쪽에 드라이브를 자주 가요. 근데 뭔가 북한 쪽을 바라보면 좀 더 슬플 것 같아서 그쪽은 가지는 않고요. 근데 처음에 왔을 때는 약간 설날 자체가, 설이나 아니면 명절 자체가 그렇게 막 즐겁지는 않았어요. 아무래도 북한에서의 추억도 있고 가족 생각도 많이 나고 뭐 친구들도 많이 보고 싶고 하다 보니까 설날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는데,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뭐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고 이왕이면 살아가는데 좀 더 즐겁게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북한에서라면 하지 못했던 그런 뭐 여행이라던가 아니면 뭐 좀 더 좋은 시간을 만든다던가 이러면서 보내고 있긴 한데,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친구들 만나서 같이 뭐 카페도 가고 또 북한이 고향이신 분들도 만나서 북한의 음식도 좀 해먹고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. 예전에는 설명절이나 추석이 없었으면 했어요. 그때 외로움이 정말 많이 커지거든요. 그래서 뉴스 틀면 차가 막힌다, 도로 이제 몇 시 틀면 아주 많이 막히고, 그 서로 교통상황을 알려줄 때 보면 많은 분들은 이동하느라 되게 피곤하실 텐데 저희는 갈 곳이 없잖아요. 모여봤자 몇 명이 안 되는 가족이고, 그나마도 감사한 거고 혼자 온 친구들도 많거든요. 그런 거 보면 부럽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그렇죠. 예전에는 좀 기분이 너무 다운되고 그랬었는데, 뭐 이제는 좀 더 명절 아니면 평상시에는 뭐 일하느라고 바쁘잖아요. 그러다 보니 가족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명절이 뭐 감사하기도 해요. 그날만큼은 온전히 가족도 생각해보고 뭐 친구들도 떠올려보고 해서 뭐 소원도 빌어보고 해서, 네, 지금은 나름 즐겁게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. 올해는 좀 더 많이 교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겼으면 좋겠고, 자주 만나고 서로 이제 너무 많이 다르잖아요. 네, 그걸 조금씩 매듭을 풀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, 그래서 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제가 품을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.